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7일 눈 수술을 받고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회에 나타나 관심을 모았다.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부기가 빠지지 않은 눈에 안경을 쓰고 등장했다. 평화당 관계자는 정 대표가 어제 오후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안검내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. 안검내반증은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짐에 따라 눈꺼풀이 늘어지면서 속눈썹이 안구를 찌르는 증상을 말한다.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도 임기 중 정 대표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. 한때 이 수술이 노무현 수술로 불리기도 했다. 평화당 관계자는 다만 어제 정 대표가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이 수술 때문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.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7일 일명 노무현 수술이라고 불리는 눈 수술을 받고 확연히 달라진 인상으로 나타났다.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 수술 후 부기가 빠지지 않은 채 안경을 쓰고 참석했다. 평화당 관계자는 정 대표가 어제 오후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안검내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.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수술을 받은 바 있어 노무현 수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.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7일 쌍꺼풀 수술을 받아 붓기가 있는 모습으로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.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부은 눈에 안경을 쓰고 등장했다. 정 대표는 일찌감치 회의실에 도착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정 대표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다. 평화당 관계자는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어제 오후 안검내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. 안검내반증은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짐에 따라 속눈썹이 안으로 구부러져 각막을 자극하는 증상을 말한다. 이 관계자는 어제 정 대표가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덧붙였다.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이 수술을 받은 바 있다.